안녕하세요. 시끌벅적 도시생활에서 옥탑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지는 파운틴 뷰 펜트하우스인데요. 일단은 전부 다 싹 다 버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공간이 너무 넓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선 절반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을 한번 잡아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기역자로 한번. 여기 끝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왜 지붕이 안 씌워지죠? 어떻게 된 일이죠? 2층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붕이 생기지 않을까? 야하. 현관. 현관 이제 딱 들어오면은 여기 꺾이는 부분에 좀 애매한데? 방을 하나 주시고요. 네, 방 하나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입구가 차라리 여기인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입구로 해서 들어와서 이쪽에 주방처럼 하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화장실. 여기 약간 거실 같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나요? 해서 뭔가 어렵다. 옥탑방 여러분들 밖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쵸? 네, 바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의 지붕은 제가 이제 구글에 옥탑방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데 딱히 뭔가 예쁘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냥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테두리에 강조가 된 정도? 이 정도면은 됐나? 요렇게? 요거 약간 두꺼운 거? 벌써 옥탑방 느낌 나는데? 아, 좋아요. 뭔가 많은 걸 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건물과 굉장히 비슷하게 벽돌이랑 다 비슷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 색을 맞추겠습니다. 요게 좀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요런 식으로. 여기 아랫집, 여기 뭐, 베란다인가? 이렇게. 좋아요. 맞췄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콘크리트 아이디어? 요거 하면 되겠나? 오. 좋아, 좋아.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잘하고 있어. 또 여기 위에는 초록색 색상으로 해서 녹색을 봅니다. 자, 전부 다 해서 너무 약간 잔디 같긴 하네. 저거보다 조금 더 인조스러운 그런 녹색이 필요한데요. 풀 같아 보이긴 하네. 옥탑방의 바닥은 여러분들 뭐다? 네, 녹색이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풀 같은 네, 풀 같아 보여서 녹색이 좀 약간 적당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약간 나쁘지 않긴 합니다. 요거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 뭐지? 가까이서 보니까 이상해. 근데 맞아, 약간 타일 중에 초록색이 있으면 좋은데요. 어? 아, 약간 요 느낌인가? 아, 약간 살짝 요 느낌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너무 그게 안 돼 있어. 울타리처럼 약간 그런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아, 요거. 아, 요거 좀 괜찮은데요? 아, 약간 정겨운. 오. 어,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어, 괜찮은데? 아니면, 이 정도 높이의 벽인데, 아니네, 조금 더 높아야 되나? 이렇게. 이게 더 자연스러운가? 이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인가요? 어, 이 밑으로 뭐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녹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옥탑방 느낌이 이 특히 녹색 들어간 게 많으니까 전체로 봐서. 오! 아, 이 컬러인데 요건데, 요거 아닌가? 조금 더, 아, 요 느낌인가? 아, 지금 잠깐만, 좀 더 쨍한 녹색? 아, 근데 벽지는 되게 예쁜 게 많긴 하네요. 어? 약간 이 느낌, 이런 느낌. 요건가, 요거? 아, 이 색깔? 어, 좋아요. 아, 약간, 아, 지금 제가 너무 기뻐서 키보드 소리가 크게 나죠? 아, 맞아. 이만큼 다 안 쓰기로 했는데,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땡기면 된다. 요렇게. 맞아.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요렇게. 아, 또 귀향 맞추는 거 요 선에 또 딱 이렇게 맞추고 싶긴 하네요. 자.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옥탑방 하면은 로망이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정말 저도 그거를 참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릴이 필요하겠죠? 자, 가장 비싼 거부터, 아니 뭐야, 가장 저렴한 거부터 비싼 거, 그리고 중간, 중간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내 옥탑방을 꾸미기 위해서 골라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너무 커. 너무 큰 거 빼고, 이게 좀 더 뚜껑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릴매니아사의 그릴와이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해서 잠깐만, 요거 있고. 어? 아, 원래는 이런 정자 같은 걸 둬야 되는데 여기 쭈루룩 연결해서, 그쵸? 근데 심들은 어? 그 앉을 수가 없어. 여기, 여기 딱 올라가서, 아, 여기, 아이쿠 아이쿠. 여러분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면 좋을 텐데. 아, 요 느낌. 요거 약간, 약간 편의점 비슷한데. 좋아, 좋아. 약간 생긴 게 좀, 그렇죠? 요거보다도 요거지. 요거야, 요거. 아, 이거네, 이거야. 고양이 같은 거, 그, 고양이 여기 옥탑방에서 못 기르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한 이 정도 되나요, 크기가? 아, 너무 큰데? 아니, 요 정도? No. 와, 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아, 얘는 색깔이 없구나. 이렇게. 됐다.
자, 옥탑방에서 또 하기 좋은 게 요거죠. 네, 원예. 이거를 또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아, 이런 거 예쁘네요. 아, 다육이. 다육이 세트 괜찮고. 아, 또 이거. 아, 이것도 좋은데? 어, 이거. 뭔가 옥탑방에 존재할 것만 같은 그렇게 생겼다. 아님 말고. 이게 좀 예쁘긴 하네요. 딱 봐도 장식이죠, 그쵸? 이거 봐. 나중에 먼지 쌓이고 그럴 거 분명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놔야 한다면 전 이거. 이거 좀 괜찮은데? 됐다. 해바라기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 해바라기 좀 놔줬고요. 아니 우리 옥탑방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지? 이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옥탑방에 고기 구워먹고 운동기구? 와 재밌겠다. 와 꿀잼. 하지만 여기서 솔직히 현실적인 운동기구는 이 정도? 이거? 근데 이게 많이 녹이 쓸텐데 그쵸? 현실적이지 못해. 이런 거 밖에 놓으면은 녹슬기 때문에. 어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샌드백.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농구? 이거 공이 근데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안돼. 여기 위에서도 공놀이 하면 안돼. 솔직히 하고 싶긴 하다. 이거 봐.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그나마 있을만한 게 샌드백 같아서 요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뭘 이제 놓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 아 요런 거 아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런 여기 이렇게 벽에다가 달면은 이거 봐. 오 잘 보이고 좋은데? 뺄까? 아 빼자. 지금은 그냥 깔끔이야 깔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거 깔끔하고 괜찮네요. 굿. 굿. 높이가 이거 아, 왜 이렇게 높이 돼 있었지? 오호. 어쩐지 문 있는 부분이 뭔가 부자연스럽다 했어. 그러면 이거 창문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한 칸 줄이시고 요거 맞춰 주시고. 여기 너무 긴가요? 아니, 여기 너무 넓은가? 어, 좋아요. 요런 상자 좋습니다. 여기 있다. 아, 요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아, 딱 요 느낌 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요렇게. 얘가 옆으로 있을 때보다 앞을 보고 있는 게 좀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아 이런 것도 하나 돌아가고 있으면 좋긴 한데. 아 너무 뭔가 부자연스럽나? 야 뭐 이런 것도 좋네요. 이거 이렇게 과일 상자 협탁 위에 뮤직 플레이어. 제가 원하는 약간 후리한 느낌 뭔지 아실 것 같나요? 저는 굉장히 후리한 느낌을 찾고 있습니다. 얘는 약간 이 색깔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얘도 한번 색깔 볼까요? 요거는 진한 색깔? 저희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괜찮다. 기본이에요? 아 아파트 거네요. 굿.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파트 아이템을 전부 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수구도 깔아볼까요? 이거 봐. 약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 게 약간 요런
요런 구석에 사실 뭐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또 배수가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특히 이렇게 막 물이 물 주고 이러면은 이게 물이 또 잘 빠져야 하니까 어? 어렵다 빼 이상해 페인트통 아 이런 괜찮은데? 어 좋은데 좋은데? 뭔가 이거를 내가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좋았어? 페인트통을 여기 옆에다 놓을까? 얘는 색깔 없니? 색깔 없구나 또앗! 어때요? 야 후리하죠? 어 좋아 좋아 약간 어질러진 느낌 좋다 내부를 대충 제가 손을 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개수대를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뭐 정말 처음인 것 같네요. 요거 하겠습니다. 왜 안 움직이죠? 이게 공간이 아 어쩌지? 자 카운터 하나 더 늘리고 여기다 그냥 테이블 놓을까? 식탁 노란색 어때요? 갑자기 뭔가 싹 상큼한 게 나쁘지 않은데 구석에서 그렇게 많이 답답하지 않겠죠? 네, 바깥도 나름 보이고요 요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집이 넓다 좋다 여기다 이제 TV를 벽에 거는 게 보기에는 예쁜데 아유 왜 이렇게 작냐? TV가 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자 거실 쪽으로 가셔서 요거 그냥 깔끔하게 이거 놓고 책장 아니 여기 두 칸짜리가 깔끔한 두 칸이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 아 요거 괜찮네 칼이나 그릇장 아 우리 그래 우리 주방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쵸? 그릇 색깔은 다 초록색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이제 늘 이거 사용하는 가장 깔끔한 깔끔한 애들로 요거는 만원짜리 너무 비싸니까 요정도 네 올인원 파워 PC 어 쿠키 단지 좋다 이게 단거 옆에 있으면 좋죠 프리챌 옷걸이 옷걸이는 그렇지 여기 딱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있으면 좋죠 지금 이거는 뱀파이어 부금 같습니다
어? 뭐야, 이건 너무, 너무 옛날 느낌 나나? 옛날 되게 막 고대 이런, 그 식량 창고에 가면은 볼수 있을 것 같은? 여기 위에선 안 막히는구나. 매니큐어? 어? 아, 스킨 로션? 아, 이거 화장대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쵸? 이걸 차라리 놓자. 아이고. 저제 방이 되게 비좁아서 화장대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요거 책상 옆에 작게 마련되어 있답니다. 여기 약간 제 방처럼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 문이 문 위치만 다르구나. 문 위치는 다른데 여튼 이런 세탁물 이렇게 막 던져져 있진 아 있을 때도 있죠. 네, 솔직히 색깔은 약간 갈색이랑 흰색이 섞인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되게 비슷하다. 맞아. 요거보다는 요거야. 나무 색깔 조금 연하긴 한데 여튼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침대. 침대는 1인용인데 조금 넓긴 해요. 그러면은 2인용을 놓을까요? 뭐 이런 침대가 다 있냐? 제 거는 뭔가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약간 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일까?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이런데 이렇게 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정강이를 맞으면 고통을 호소하는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문이 이쪽에 있는데 아니면은 좌우 반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볼까? 원래 책장도 엄청 큰게 여기 옆에 있는데 이 방은 제 방보다 더 좁네요. 더 비좁잖아. 그리고 정말 제법 커다란 곰인형이 곰 어딨니? 곰. 이런 곰이 제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주로 세탁물은 곰 근처에 있어요. 곰 옆에 이렇게 깔끔하네요, 나름. 자, 문은 뭐 이런 문이지? 이런 깔끔한 문. 근데 이런 집에 저 혼자 되게 살고 싶네요. 좋네요. 자, 변기 적당한 걸로 놓을게요. 자, 내구성이 3은 좀 그렇고. 야, 이거 기본인데 왜 이게 이렇게 비싸냐? 또 적당한 가격의 욕조. 근데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생긴 게좀 마음에 안 든다. 얘는 좀 비싸. 비싸지만 이걸로 할까? 요거. 세면대. 세면대랑 변기가 제일 자주 고장 나던데, 심지 안에서. 하고 여기를 잘 꾸며야겠다.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 있어야 돼. 요게 요런데 위에 있지 않나요? 요렇게 이렇게 위에 있고 휴지 이거를 좀 내리려면은. 벽을 만들어서 내리고 타월 보관대, 타월 없음. 타월 내가 넣을 수 있음? 안 됨.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 집을 꾸미게 된다면
근데 소파는 솔직히 흰색 안 살 것 같다. 소파는 소파 좀 바꾸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앉아서 닳게 된다거나 때가 타는 거는. 근데 검정색도 또 먼지 묻으면 엄청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도 차라리 검정색으로 하고. 저희 집에 인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너무 크다. 아, 인형이 또 얘가 마음에 드는데 얘는 지금 여기선 인형이 아니라 제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방 안에도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어? 밖에도 이렇게 키우고 쟤네 계속 그냥 들락날락하고. 사실 이거 체리색 몰딩을 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 자, 몰딩 없는 그냥 파스텔 톤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방은 너무 맞아. 진하지 않은 핑크 좋다. 그 다음에 주방이랑 거실 다 이렇게 노란색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보라색? 보라색도 괜찮네요. 보라색. 근데 얘가 또 노랑인 게 좀 마음이 걸리네. 이 보라색 없나? 됐다. 약간 이 주황색 해볼까? 노란색 제일 무난하고, 근데 보라색이 딱 씌어 놓으니까 좀 더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하고 바닥은. 우리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기본 바닥이죠. 기본 그냥 일반적인 나무 바닥. 아, 이거 정겹네요. 네. 저희 집도 약간 이제 요런 그냥 느낌의 바닥인데. 자, 정겨운 바닥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참 빠르죠? 욕실은 타일입니다. 타일이 진리예요. 네. 요거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바닥. 바닥 타일. 깔끔하죠? 네. 욕실은 거의 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꾸며진 집이 많지 않나요? 저희 집도 그런데 전자레인지가 없으면은 아마 살기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카운터를 하나 빼서 여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것 같은데 밥을 여기서 먹어도 되겠는데? 여기서? 그쵸. 해놓고 렌즈랑 여기 분명히 또 주방 꾸미는 그게 있을 거야. 기다려 보십시오. 키친타올. 이거 조리 도구. 이건 있어야 돼. 엽서 친구 코르크. 이거 뭐죠? 그냥 말 그대로는 코르크인가 봐. 자, 세 개 다 하고요. 분명히 놓을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와인?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왜 이렇게 나 말을 더듬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원래 안에다가 넣어두는 게 좋죠? 근데 고양이야. 고양이 컵이야. 귀엽다. 좋았어. 원래는 이런 게 여기 바로 이제 근처에 있죠, 그쵸?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요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빠바바바빠 빠바바바 고기를 구워 드세요. 네, 고기 구워 먹는 곳. 그리고 텃밭 아주 잘 돼있쥬. 에어컨 실외기.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이 현관입니다.
깔끔합니다. 소화기 있고요.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좋은데? 어, 여기 뭐 진짜 가정집 아닙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잘했어, 잘했어. 주방이 좀 크긴 넓긴 한데 좋다. 이게 주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여기 그 거실 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좋아, 좋아. 시계랑 너무 이제 좀 꾸민 게 없긴 한데. 짠, 여기는 욕실. 원래 이런 꾸미는 아이템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요번엔 조금 그 나름 신경 써봤습니다. 됐네, 됐어. 아, 고생했다. 지금 제가 이게 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집이 원래 요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유는 부지를 저장할 때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정면으로 딱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배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부지는 시끌벅적 도시생활 펜트하우스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이렇게 제대로 된 옥탑방 느낌을 낼수 있고요. 그냥 일반 부지에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바로 바닥에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네, 많이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보자.